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요 꽃 너무 예쁘죠? 아, 오늘이 11월 4일인데 예년보다 추위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온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이제 내일 비 오고 월요일 날 비 오고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막바지, 거의 이제 월동 준비는 또 심는 대로 심을 수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장미허브 입던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오늘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바쁘긴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여기는 영상 1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거를 또 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저는 뭔가 했거든요. 이게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봄에 쬐끄만 국화 같이 생긴 아이를 이렇게 네퍼툰가 처음에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뭔지 몰라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때 노루 오줌 뭐 이런 거 심으면서 요거를 심었는데 얘가 과연 뭘까 했더니 얘가 구절초인가 봐요. 이렇게 핑크색, 진짜 너무 이쁜 핑크색 구절초죠. 여기 이런 색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주홍색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얘가 막 키가, 구절초는 얘네들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막 얼기설기 막 서로 뒤 엉켜 있었어요. 쑥부쟁이 또 빨간 구절초 막 뒤 엉켜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더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주황색깔 구절초고요.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구절초는 아직 조금 주황색보다 조금 늦네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요런 흰색 이런 구절초는 많이 봤는데 요런 색깔을 하고 있는 구절초는 저 올해 제가 이렇게 심으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구절초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빨간 구절초예요. 이거 예프룬에서 데려와가지고 심으면서 또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식구를 많이 늘려놨더니 이렇게 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심어서 삽목도 하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쑥부쟁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투톤으로, 색깔이 이렇게 투톤으로 나타나네요. 얘가 가운데 치여가지고, 이 구절초 주황색이랑 빨간색에 치여가지고, 얘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 옆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비켜주고, 구절초 얘들은 키가 하도 크니까 막 쓰러져가지고 제가 지지대로 이렇게 해줬고요. 얘는 수프쟁이는 그냥 이렇게 묶어만 줬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아,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수프쟁이에요. 세상에, 요 꽃 좀 보세요. 사랑초냐고요? 아니요, 사랑초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잡초예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놔뒀더니 얘가 온 땅을 다 덮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꽃은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잡초, 사랑초도 아닌데 꼭 사랑초이 모양. 얘 진짜 제가 요 화분에다가 모듬을 해서 한번 심어보고 싶다니까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저희 집 붓들레야 계속 이렇게 소담하게 아주 소복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잘라주니까 잘라주는 대로 계속 꽃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아마 서리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폈거든요. 엄청 많이 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또 잘라주니까 얘가 꽃을 한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름에는 얘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자기의 그 예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갖고 아주 한없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아, 진짜 붓들레야 진짜 내년에 진짜 이거 한번 외성종이거든요.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그냥 일반 붓들레야도 있지만 걔는 키가 커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그냥 외성종 키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거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보라색만 요로 데려왔는데 다음에는 내년에는 진짜 그 빨간색 진한 와인 색깔 그거 한번 데려다 이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부뚤레야 진짜 너무 매력 있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이거 부뚤레야 꽃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한송이 모아서 이렇게 송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한송이가 돼서 너무 예쁘죠? 이거 강추합니다. 아 이제 운남 국화는 모주는 완전히 갔고 얘는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냥 잘라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 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보세요. 얼굴 큰 국화. 얘는 국화 이름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얘는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큰 아이가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제가 얘도 꽃 진아이를 이렇게 잘라줬더니 이렇게 자른 데선 또 꽃대가 또 올라오죠. 꽃이 또 맺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아이를 좀 자르려고요. 이건 나중에 심은 건데 지금 이렇게 피어있죠. 근데 먼저 심은 애는 꽃이 활짝 폈는데 오늘 이제 잘라 가지고 와서 제가 꼭 해놔야 될 곳에 요 꽃을 해놓으려고 오늘 이제 자를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얘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 국화 진짜 너무 예뻐요. 어머니 세상에 얘도 아마 구절초이죠. 저희 꽃밭에 이렇게 조그만 구절초가 엄청 많아요. 요거 산두 사장님이 거의 진짜 그야말로 한 차 실어다 주셨는데 차에다가 싣고 오셔서 저희 꽃밭에 심으라고 주셨는데 얘는 아마 겹 구절초일까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키는 진짜 이거 보실래요? 요거 가위 요만해요. 요 가위 키가 요만해요. 가위 크기도 안 되고 가위 절반 정도 되죠? 요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구절초 맞죠? 여기는 노란색이 피었네요. 얘는 더 적어요. 얘는 키가 요만해요. 더 적죠? 요만한데 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얘는 여기저기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엄청 피고 있습니다. 얘 진짜 화분에 담아야 되겠어요. 너무 매력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 요거 뭘까요? 너무 예쁘죠? 지각생 다할리아. 얘는 씨로 심어서 늦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네, 얘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둥골풀인가? 둥골풀 꽃인데 아직 꽃이 안 피네요. 이렇게 그냥 멍어리만 서 있네요. 이것도 꽃이 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흰색 토종 둥골풀인가 그거 봤는데 하얀색 봤는데 이거는 분홍색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레몬이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이 이렇게 많이 익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코스모스. 이게 무슨 코스모스였더라?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지금 얘는 밥도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졌어요. 계속 꽃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국화. 조그마한 국화. 얘는 꽃 폈고요. 이렇게 꽃 폈고 얘는 아직도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 보여줄 생각을 안 하네요. 여전히 예쁜 국화. 노란색 국화. 얘가 이렇게 송이가 처음에 얘 심을 때 화분에 심었었던 아이인 것 같은데 얘가 꽃송이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온 국화. 근데 얘가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얘가 자꾸 죽어서 제가 여기 땅에 갖다 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송이도 크고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임파첸스 봉숭아도 물봉숭아도 이제 여기 화분에 심어놓고 지난번에 제가 비닐이 씌워놨고 얘가 꽃이 다 이렇게 습해가지고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여기 화분에서 적응을 했나봐요.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고 또 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뻐. 임파첸스 꽃 진짜 예쁘죠. 얘는 핑크색이고 얘는 아마 얘가 빨간색일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세포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애니시다는 다시 흙을 털고 다시 심어줬어요. 얘가 보니까 작년 봄에 얘를 심은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너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뽑아봤더니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심어줬어요. 다시 심어주고 얘 1일초 월동이 안 되나 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일단 1일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요 덴드롱. 요거 덴드롱도 저는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도 토종 사장님이 꽃밭에 갖다 심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땅에다 심어 놨었는데 덴드롱이 월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렇게 화분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할려나예요. 할려나가 땅에 났는데 제가 요거 멀리 저희 여기 이쪽에서 월동이 안 되는 애들 제가 따뜻한 남쪽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 할려나가 이제 이게 씨앗이 아마 떨어져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분명히 있으면 얘가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려고 요거랑 페랭이랑 카네이션이랑 담아놓은 거를 세상에 그걸 빠뜨리고 안 보냈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 그냥 땅에다 묻어주려고 했어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얼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화분에서 딱 뽑아서 땅에다 묻으려 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하얗게 난 거예요. 새 뿌리가. 근데 여기다 묻어놓으면 당연히 죽죠. 얘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에 없어서 제가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여기 추워지면 이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에다 그냥 담았답니다. 너무 가에 없어서 죽을까봐 이렇게 담았고요. 너무 예쁘죠. 아유 이거 나무가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못생긴 나무 하지만 꽃은 이렇게 예쁘답니다. 제가 이거 화분에다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니까 얘가 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가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 요것도 요 목마가리도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색깔로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마가리 여러 개 지금 여기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색이 얘도 제가 비닐이 씌워 놓고 가가지고 그런데 아직 꽃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배풍동 아직도 얘는 계속 꽃을 보여주네요. 진짜 어떡하면 좋대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색 이제 아스타는 요런 상태예요. 지고 있습니다. 아 코스모스 진짜 너무 예쁘다. 코스모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제가 종이꽃 닮은 국화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폼폼 국화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 오셔서 어떤 분이 이게 뭐냐고 한입 세이지 보고 어머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이거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이지라는 꽃이에요. 이렇게 바늘꽃도 예쁘다 그러시고 너무 예쁘다고 추천해 주시고 가셨어요. 꽃 구경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 꽃 보이시나요? 이렇게 쬐끄만 꽃. 얘 이름이 여우눈물? 여우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우눈물 어떻게 심어야 되지? 그래서 얘 정보를 얻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여우눈물이라는 화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옥상 레인보우님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는 3년인가 키웠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노지 월동이 된대요. 근데 저는 혹시라도 얘가 죽을까봐 얘가 아직 어리니까 죽을까봐 화분에다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얘 한번 예쁘게 잘 키워보려고요. 꽃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우리 애기 용담초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애기 용담초. 얘는 너무 귀엽죠? 요거 핑크색 용담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과일 용담은 올해는 보겠다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쁘죠? 애기 웅당. 여기 F룬에서 데려온 거예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런 거 분에다,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꽃밭에다 심어 놨습니다. 여보세요. 코체리카랑 그 사천에서 데려온 채송아 제가 여기 화분에다 심어 놨잖아요. 그들이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았나 봐요. 아주 채송아가 아주 파릇파릇 아주 싱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코체리카는 막 새순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기둥들 이렇게 줄기들 잘라서 계속 이렇게 꽂아줬어요. 이렇게 꽂아주면 혹시 살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예쁘게 지금은 꽃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아, 꽃 여기 하나 있다. 코체리카 꽃 여기 하나 있네요. 얘를 살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화분에 담았습니다. 요거 보세요. 노란 공이. 아, 노란 공이도 여기서 이제 적응을 했나 봐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노란 공이가 한 송이가 아니라 이렇게 꽃송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비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그래서 얘 이름이 노란 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피었네요. 여기도. 여기는 두 개만 있네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좀 길어지는 아이들은 또 삽목으로 또 잘랐어요. 잘라서 화분에다 담아서 걔는 이제 집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얘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 쪽에서 몰라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얘 노란 공이 너무 예뻐요. 여기도 목마가렛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랑 여기 하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하나만 보냈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에 심을 때 아무튼 몸살을 알아가지고 혹시라도 가가지고 잘 살지 못할까봐 얘네들은 그냥 제가 여기 화분에다 그냥 담았거든요. 얘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이고 얘도 아마 노란색인 것 같아요. 노란빛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멍어리가 이렇게 많이 섰어요. 목마가렛이 초봄에 피는 것 같은데 저희 꽃밭에서 담은 이 목마가렛은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까 예쁜 색깔 보셨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치자도 사랑초 이거 월동이 되나요? 여기 땅에서? 이거 화분에 있는 건데 얘도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꽃이 지금 계속 피어주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 설란도 이제 추워지면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노지에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비수고. 얘도 아직 못 잘라줬어요. 이제 이쪽에는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쪽에는 이제 꽃이 다 진 것 같아요. 요거 아마 시방이 맺힌 것 같아요. 요거 시방 맺힌 거죠. 꽃이 지고 시방이 맺힌 것 같아요. 왜냐면 꽃이 피는 것 같으면 꽃송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이제 꽃이 지는 대로 이제 다 싹 잘라가지고 자른 아이들은 삽목을 하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 얘도 얘는 뭔 꽁의 비름인지 모르겠는데 저기랑 얘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머머 웬일이야 어머 이거 사랑초 여기서 어머머 웬일이야 이거 여기 씨앗이 있었나봐요. 얘가 제가 작년에 요거 화분에다가 키웠었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현찮아서 제가 요 꽃밭에 갖다 심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난 이거 있는지도 몰랐네. 어머 얘 이름 뭐더라. 얘 이렇게 꽃이 폈어요. 얘 여기도 있고 어머 여기 아니 여기 있었나봐요. 제가 놀랐어요 지금 처음 봐가지고. 웬일이야.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얘 이름 있는데. 어제 제가 사랑초 좀 몇 알이 데려왔는데 얘도 데려오려고 하다가 안 데려왔더니 세상에 여기서 꽃이 폈습니다. 여기 푸린 사랑초는 여기 피고 있잖아요. 계속 요 아이들도 이제 데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얘 여기서 예쁘게 피었네요.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사랑초 집에 있는 사랑초 얘 미치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세상에. 이거 보세요. 데모로 많이 보냈는데 얘 데모로 아직도 여기 더 있잖아요. 얘 몸집이 엄청 크다니까요. 얘 데모로
아,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게 냅둬야 되나요, 이거? 여기는 이거는 아마 보라색인가 봐요. 이거는 보라색. 아, 어디 화분에다 담든지 그냥 놓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됐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천인국이 월동이 된다네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얘는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한쪽에 있던 그 아이를 보냈는데 얘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마 가다가 다 부러져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가 다 삽목하려고 다듬고 있는 거를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천인구 요거 이게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천인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천인홍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꽃 앞에만 서면 왜 자꾸 이름을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꽃 앞에 서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죠. 이거는 천인국이에요. 아, 널 어떡하면 좋니? 요 백일홍 보세요. 그렇게 일찍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나무를 한쪽에서 마른 것 같아서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렸더니 얘는 한 가지에 꽃이 그래도 좀 있어서 제가 요거 놔뒀잖아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요거 백일홍 너무 예쁘죠. 지금 이제 당국화는 이제 꽃이 지고 있습니다. 요거 제일 먼저 펴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얘는 두 번째 폈고 제일 먼저 핀 애는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핀 애는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도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 꼬리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꼬리풀 분홍색 꼬리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예뻐. 내년에 여기는 한가득 필 것 같아요. 꽃나무가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씨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 백일홍도 이름이 따로 있던데 이렇게 씨가 맺혀지고 있고요. 아유, 여기 국화 잘라줬더니 이제 꽃송이 이렇게 다시 생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요런 색깔. 얘 다시 꽃피면서 또 색깔이 다르네요. 또 요런 색깔. 또 이제 여기는 또 무슨 색깔이 필까요? 여기 노란색 계열인데 여기도 이제 마저 끊어줘야 되겠어요. 꽃송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비댄스 보세요. 예, 그거, 마늘물 줬더니 얼굴이 커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 비댄스 제가 이것도 화분에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진짜. 너무 싱싱하잖아요, 얘는. 그리고 이 사랑초 제가 이거 씨앗, 프릴 사랑초가 봄에 제가 이렇게 씨를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심었더라? 다시 심었어요. 사람들이 막 사랑초 구근 심는다 해서 저도 이거 심었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집에 안 놔두고 집에도 또 있는데 얘는 꽃밭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이거 보세요. 요 꽃 피려고 꽃송이가 맺혔어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아직도 멀었죠. 식물등 하긴 이제 식물등이 있어서 좀 이제 이런 꽃 아이들을 사랑초는 이제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사랑초가 맞고 얘는 아마 아닌가 봐요. 얘는 꽃이 없네요. 근데 얘는 벌써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혔습니다. 얘는 프릴 사랑초예요. 짜잔, 이거 보세요.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얘 이제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서 이제 제가 꼭 내일 꼭 갖다 올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려고 합니다. 아, 노란색도 여전히 예쁘죠. 아, 우리 꽃밭 국화꽃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늘 또 심었어요. 토동 사장님이 줘가지고 완전 대품을 또 갖다 심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꽃을 못 보지만 그거 이제 지금 심었으니까 이제 월동하고 내년에는 또 더 크게 더 푸짐하게 꽃을 보여줄 듯 합니다. 이거 보세요.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장미가 제 허리만큼 올 정도로 키가 컸는데 얘는 월동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월동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얘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제가 이고지고 해야 될지. 얘는 안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스박스를 해서 보온을 해주든지 무슨 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장미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가 아마 유럽 어디서 수입된 거라서 아마
그런 거라는 것 같죠? 근데 얘는 월동을 못한대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미니미니한 페랭이. 얘도 계속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이 꽃들이 되게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여기 페랭이도, 아니, 요거 카네이션. 요거 이제 카네이션이에요. 다 죽었는데, 그래도 몇몇 아이가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노란색 카네이션이고, 여기는 또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페랭이가 있고요. 아, 요거 멀리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못 가가지고 다시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요거 송엽국인데, 송엽국이 우리 요 북부 쪽에서 월동이 되나요? 이게 월동이 된다래서 이게 광양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지금 요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온 아이도 있고, 강릉에서 데려온 아이도 있고, 아무튼 송엽국이 없어가지고, 또 데려와서 심고 했더니, 여기도, 이게 아마, 이거는 아마 강양에서 온, 아니, 저기 강릉에서 온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요 송엽국은 이게 광양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애들이 이렇게 밥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얘 송엽국이 저희 쪽에서도 이게 월동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쭉 이렇게 내리고 여기를 예쁘게 빛내주고 있는데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네요. 얼굴 큰 메리골드에다가 쟤는 저렇게 쬐끄만하고, 아무튼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메리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낙달맞이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우리 꽃밭.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